네, 첫 번째 이슈는 아바타 2입니다. 최근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연말을 앞두고 대작 개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바타 2가 12월 14일에 국내에서 개봉합니다. 2009년 이후 두 번째 시리즈가 개봉을 하는 건데요. 특히나 아바타는 월드와이드 흥행에서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이고요. 외화 영화 최초로 우리 시장에서 천만 영화에 등극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종목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많은 분들 최근에 좀 극장을 찾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바타 2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볼 텐데 아바타 2라는 영화가 네. 사실 뭐 생소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1,300만이 넘게 사실 인기가 있었던 거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영화관에서 한 4번 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사심이 담긴 이슈 선택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네. 같은 게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죠. 특히나 아바타를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아바타 시리즈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나왔을 때 그 굉장히 그 환경이라든지 분위기가 정말 이색적이고 특히나 이제 밤에 이 숲을 뛰어다닐 때 그 콩콩 나오는 그 약간 그 형광색의 그런 네. 이제 꽃들이 굉장히 이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기가 엄청나게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드디어 2009년 이후에 진짜 13년 만입니다. 엄청 기다렸어요. 사실 이렇게 오래 기다릴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개봉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의 흥행 실적이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흥행 실적의 좀 선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둘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족애를 또 맞습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고편 보니까 예고편도 한 6번, 7번 본 것 같은데 이제 전투씬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전과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단연 이 아바타가 이제 CES 쪽에서의 메타버스의 기대감이 사실 있는 상황인데 이 아바타가 이전에도 2009년에 나왔을 때 이런 메타버스나 NFT에 대한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보는 그런 계기로도 좀 활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CES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타버스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극장가에서도 연말에 얼마나 또 재밌는 대작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연 아바타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또 영화관을 또 흥행시키는 또 이런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폭스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디즈니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아바타 2와 연결된 이 디즈니 관련주들은 전부 다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치큐, 알로이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 보시면 그냥 진짜 관련된 종목군들 다 움직이고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에서는 차익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섹터도 정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올 것처럼 굉장히 좀 기대감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바타 2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 네. 사실 뭐 개봉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워낙 대작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미 흥행은 뭐 거의 따놓은 당상인 것 같고 이제 네. 관련주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하면 또 종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종목들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관련된 수혜주들? 네, 사실은 이제 뭐 가장 먼저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 덱스터 또 얘기도 네. 있고요. 네, 덱스터, 뭐 메타버스와 VFX, 또 위직 스튜디오 이제 이런 CG 쪽으로 본다라면은 그쪽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관으로 치면은 CJ, CJV 그리고 뭐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투자 배급을 한다거나 제작사들도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어서 관련주는 이거 외에도 진짜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만 흥행을 하면 정말 단기간에 증시를 강타하는 테마로서 또 급부상이 될 수 있어서 일단 관련주들 한 번씩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중에서도 뉴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서 이제 디즈니 얘기를 좀 드렸는데 뉴에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디즈니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 660억 원 규모고 그다음 5년간의 이
앞으로의 좀 중장기적인 제작을 하고 이제 배급을 하는 부분으로 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디즈니 관련주로도 좀 포함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무빙이거든요. 네. 무빙이 굉장히 좀 기대작인데 그것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좀 출시가 된다 안 된다 좀 미뤄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워낙 기대작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연이어서 아바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무빙이라는 기대작이 열리면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 있고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영우가 나왔을 때 에이스토리가 급등이 나왔었고 이번에 이제 레몽레인이 재벌집 부자들로 재벌집 막내아들죠. 막내아들로 네.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와 좀 유사한 흐름이 무빙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스튜디오 NU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NU와 앞으로의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굉장히 좀 커져 나갈 수 있어서 향후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적인 개선들 그리고 성장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빅 아바타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금 영화관에서 이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는 올빼미 있잖아요. 올빼미에 대한 또 투자 배급을 한 회사인데 일단 손익분기점이 200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190만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임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좀 남아있고 그래서 이 배급 쪽에서의 사실 손익분기를 넘기기만 해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고요. 가격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네.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우상향을 해주다가 단기적인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갭 부분을 메우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간 상황이어서 사실 갭 부분을 메우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7,6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9,500원으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무빙 까지 대박이 난다면 만 원대 이상 12,000원까지도 상방은 열릴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해당 만 원대부터는 또 슈퍼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7,000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라인 보시면 최근에 이제 슈퍼 매물대 이 하단 라인 매물대 부분 하단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줬기 때문에 이 하락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지지대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좀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우상향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차트적인 부분도 이제 역별에서 정별로 바뀔 수 있는 초입 부분이다 보니까 추세적인 우상향도 사실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